안녕하십니까, 권대웅이 나리입니다. 자, 오늘 두서없고 스포 있는 영화 리뷰 베놈 2 레드 오브 카니지입니다. 자, 드디어 베놈 2가 나왔어요. 일단 개봉은 저번 주, 그리고 제가 오늘 보고 왔어요. 지금 한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이게 저번 주 목요일 날 개봉했어요. 금, 토, 일, 월 4일차 때 봤죠.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해서 스포가 쫙 풀렸죠. 자, 일단 좋은 점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좋았던 점은 전편의 문제점이었던 어두운 화면에서 베놈과 빌런이 싸웠을 때 도대체 저게 액괴들 둘이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뭐가 저렇게 안 보이고 그냥 싸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약간 이랬었는데,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, 카니지와 싸우면서 일단 색상도 빨강 블랙, 레드 앤 블랙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눈에 띄기도 하고 좀 더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약간 더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연기력, 우디 해럴슨이 맡은 저 카니지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,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기는 나쁘지 않았다.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쿠키 영상입니다. 어마어마한 쿠키 영상이 있었죠. 아마 이제 12월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쿠키가 나왔던 것 같고, 이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죠. 쿠키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. 그 외에는 다 별로였어요. 그 외엔 다 단점입니다.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, 일단은 액션이 후반부에 좀 몰려 있다가 결국에는 레데오비 카니지고 카니지랑 베놈이랑 싸우는 걸 보러 가는 건 맞는데, 그 액션이 좀 다양해야 되잖아요. 전에는 막 오토바이 막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나오고, 다른 여러 그 경비원들 막 이렇게 싸우면서 막 늘리고 붙이고 막 커지고 먹고 막 물고 뜯고 즐기는 장면들이 많았는데, 이번에는 그런 장면들이 좀 없었어요. 그냥 이래? 라는 느낌도 없었고, 전반적으로 좀 진부합니다. 1편을 그대로 따와서 그걸 그대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뭔가 어디선가 또 봤고, 아 여기서 또 나오네. 오히려 1편에서는 제가 쉬베놈을 보면서 오 이랬었는데, 이번에는 그냥 그래 이번에도 나오는구나, 그래 저번에 했었으니까. 근데 막상 별게 없는 거죠. 그래서 스토리, 액션, 뭐 구성 이런 게 다 그냥 그렇습니다. 뭐 못 만들진 않았어. 근데 너무 뻔하고 예전에 했던 얘기고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고, 결국은 이게 무슨 소리냐, 허전해요 영화가. 영화를 딱 보고 왔는데 아 이런 게 재밌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영화에 남는 게 없습니다. 그냥 봤는데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보고, 영화 자체가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냥 보고 나오면서 그래 뭔가 예상을 했죠. 예상을 하고 갔죠. 근데 그 예상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. 안 좋은 쪽으로. 이게 막 이래서 막 이래서 이런 건 이렇게 나왔고 이게 저렇게 나와줘서 그래서 너무 기뻐 이게 아니라 베놈이 나왔고 카니지는 나올 거고 그 둘이 싸웠고 베놈이 이길 거야. 그 이상이 없습니다. 그냥 얘들이 엉키고 저쩌고 뭐 이러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좀 별로였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좀 그나마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, 이 영화를 왜 나와야 하는가. 저는 몇몇 이제 댓글에서나 이미 이렇게 했지만 쿠키 영화라는 신장르를 개척한 거를 축하드립니다. 베놈 2. 쿠키 외에는 정말 볼 게 없는. 정말 스토리가, 이게 뭐 볼거리 그걸 떠나서 스토리상 이걸 통째로 드러내도 그냥 카니지랑 이렇게 싸웠어 요걸로 딱 해도 없어요. 뭐 별게 내용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쿠키 영상, 이제
에디 브룩과 이제 베놈이 이제 좀 자기네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것 같아 해놓고 이제 어디로 이제 뭐 여행을 가요 해가지고 막 초 그 스토리상에서 막 툭툭툭툭 했던 그 해변가에 이렇게 하면서 쉬다가 숙소에서 쉬다가 이제 아 이 심비오트의 그 지식을 조금만 맛봐라 빠식 하는 순간 갑자기 주위가 쭈쭈쭈쭈쭈 하면서 갑자기 바뀌어요. 이게 아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아마 멀티버스를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에 없던 것 때문에 그 베놈이 살고 있는 세상과 지금 현재 MCU의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있는 그 세계가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누워있던 장면 그 숙소가 아예 변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그 세계에 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쪽에 버스, 멀티버스 세계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. 그러면서 이제 베놈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의 뉴스를 봅니다. 이제 그러면서 스파이더맨의 그 이야기를 이제 소니가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게 되었다. 이제 그러면서 뭐 시니스터 6 얘기도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영화 내에서 잠깐 나왔던 톡신이라고 하는 이제 얘는 히어로라고 봐야 되겠죠. 카니지에서 이제 또다시 이렇게 파생이 되는 캐릭터인데 뭐 톡신에 대한 떡밥이 살짝 뿌려지고 나오고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.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예상했던 모든 거를 이뤄낸 그리고 쿠키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전에 쿠키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? 그나 캡틴 마블이 저는 약간 그쪽에 속한다고 생각해요. 캡틴 마블은 저는 재밌게 봤었는데 대체적으로 평이 좀 안 좋았었고 그나마 저는 쿠키 때문에 좀 더 점수를 줬던 영화가 캡틴 마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하지만 얘는 그것보다 더 뭐가 없었다. 재미가 없었다. 전 베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히어로로서의 베놈은 힘들지 않았나.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게 15세 이용가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쳐냈다는 느낌이 강해요. 뭐다? 얘는 막 정말 PTU바 이렇게 해서 막 좀 더 보여줄 게 있어.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 씨 어쩔 수 없어. 그래 그렇다 쳐. 그럴 거면은 액션이라도 화끈하고 정말 뭐가 쥐어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 베놈의 그런 잔인한 면이나 아니면 카니지의 잔인한 면이나 이런 게 하면서 좀 막 얘네들이 싸우다가 주위에 이제 그런 이렇게 좀 휩쓸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. 뭐 제가 카니지가 막 학살을 진짜 이름이 대학살이잖아. 카니지잖아요 영어 이름. 그러면 이렇게 쫙 하려는 와중에 정말 베놈이 딱 해서 야 이 새끼야 그만해 내 거 그러니까 이건 내 먹이야 이러면서 막 진짜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지 이래야 되는데 15세다 보니 하다가 이렇게 툭 열심히 칼질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자 평점을 남겨보자면 5점 만점에 내가 쿠키를 봤었더라도 얘는 2.5점을 못 줄 것 같아요. 영화관에서 볼만하지 않습니다. 영화관에서 보면 100% 돈이 아깝다고 하실 거예요. 그냥 OCN이나 그런 데서 해주면 보세요. 그냥 집에서 정말 팝콘무비로 가볍게 저는 베놈1보다 더 그러니까 베놈1은 차라리 이런 장면이 나왔고 첫 베놈의 그런 의미라도 있지 이건 두 번째로 나왔는데 발전이 없어 발전이 2.3점 주겠습니다. 2.3점 2.5점 도저히 못 주겠다. 그냥 쿠키도 없었으면 얘는 2점짜리야. 쿠키가 0.3점을 해서 그나마 좀 더 올려줬다.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내일 모레면은 듄이 개봉을 해요. 이것도 제가 보고 올 생각입니다. 근데 아마 개봉날에는 일하니까 못 보고 다음 주쯤 또 보러 가겠죠. 어찌됐건 또 다른 여러가지 의견들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 다른 이야기 혹은 다른 영화 여러가지들을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아디오스.